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 시대 최고의 모습. 2. 인도네시아는 독일 잠수함 구매 촉진. KF-21의 시험 비행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들은 전투기의 엄청난 성능을 대서특필하며 놀라움을 표했고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KF-21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프라보어가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제기를 한대도 받지 못할 가능성에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인도네시아가 연체금을 끝까지 내지 않으면 6대의 시제기 중 한 대도 주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혔던 것에 주목하면서 말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부가 서둘러 결단을 내려 KF-21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F-21의 비행을 앞두고 더욱 다급해진 것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시 제1호기의 엔진 가동 시험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분홍빛 화염이 세차게 뿜어져 나왔을 때는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을 정도입니다. 배기가스의 연료가 추가로 분사돼 최대 출력을 내는 이른바 맥스 애프터버너 불꽃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지상활주 모습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계류장을 한 바퀴 돌아 격납고 앞으로 향한 KF-21의 수직 꼬리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인의 자긍심을 일깨웠던 상황입니다. 최초 비행은 빠르면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나 날씨를 고려해 당일에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비행 때는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약 400km 정도로 날며 30에서 40분간 사천 상공을 선회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첫 비행에 성공하면 공군과 KAI 소속 조종사 4명이 6대의 시제기를 몰고 앞으로 4년 동안 2200여 회의 테스트 비행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최종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되는 것입니다. KF-21에는 볼트와 너트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만 10만여 개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내구성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해 날개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전투기 수명이 30년이지만 75년까지 견디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8년까지는 공대공 무장을 갖춘 40기를 우선 양산하고 2032년까지 공대지 무장 등을 포함한 추가 80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 정도인데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 정도가 드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총 8조 8천억 원의 사업비 중 인도네시아 측이 20%를 부담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한 뒤 이후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 원만을 납부한 채 경제난을 이유로 8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입니다. 프라보어 전만 해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군수 분야에서 상당히 밀접한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D-50 훈련기나 잠수함 등 모두 3조 원에 가까운 수출 성과를 거두며 군사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했었고 작년 3월 마지막 3번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그 성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추가 잠수함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이 된 후 계약금 납입 등 어떤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작년 11월 재협상을 한 바 있는데 분담금 비율을 20%로 유지하되 약 30%는 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천억 원 상당을 천연자원 등으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프라보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연체금 일부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물로는 천연가스, 유연탄, 천연고무 등 천연자원이 유력했지만 프라보어 측이 밀어붙인 것은 팜유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도 팜유로 제공될 가능성을 대서특필했고 이는 전 세계 외신에도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량은 전 세계 59% 정도인 4,600만 톤으로 말레이시아 25%, 태국 4%보다 월등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남아도는 팜유로 전투기 구입 대금을 치르려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후 팜유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자 프라보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한국으로의 팜유 제공의 침묵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한국에 팜유를 줄 경우 막대한 수익 기회를 놓칠까 우려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2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가 늘어났고 이로 인한 무역 수지 흑자는 5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팜유로 인한 흑자는 27억 4천만 달러 약 3조 6천억 원나 됐던 상황입니다. 3반기 전체로 봤을 때도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는 250억 달러 33조 원 이상입니다. 즉 약속했던 팜유도 주지 않고 33조 원 이상의 흑자를 보면서도 8천억 원을 갚지 않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난 상태입니다. 올 2월에 프랑스 측으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스코프엔 잠수함 두 척에 대한 구매 의향 MOU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와 무기를 합쳐 81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 정도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팔 전투기 6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6개월 안에 인도받기로 했으며 현재는 해당 전투기를 담당할 조종사 선발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팔이 KF-21과 마찬가지인 4.5세대 전투기라는 점에서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라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황당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양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미 국무부 쪽에서 140억 달러 규모의 F-15EX 전투기 36대에 대한 인도네시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올 5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미국을 방문해 구매 논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KF-21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한 것은 가짜였던 상황입니다. 현재는 KAI 본사에 자국 기술진과 공군 조종사 39명을 파견해 논 상태인데 향후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여기에 투입했던 인력으로 프랑스나 미국 전투기 운용을 맡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의 놀라운 성과가 지속 드러나자 다급해진 쪽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입니다. 갑자기 KF-21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며 숟가락을 얹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KF-21이 베이비 래퍼라는 별명을 얻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라며 놀라움을 표했고 39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보람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KF-21은 미국 F-22 래퍼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중국을 의식하며 꼭 KF-21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수 27이나 F-16으로는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KF-21이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 전투기가 가난 이유로 ASA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고 KF-21에 장착되는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또한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기로 이런 것들은 4.5세대 KF-21이 뜨는 순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ASA 레이더 등 통합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중국이 개발한 ASA 레이더보다 우수하다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에서 또 하나 경악한 부분은 한국이 2인승 전투기를 벌써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한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인은 너무 빨라. 시 제3호기와 4호기가 공개됐고 2인승 모델도 있었다라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2인승 설계가 무인기 군집 작전을 지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텔스 무인전투기와 연동하는 형태인 MAM-TMUMT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제22 1인승에서 2인승으로 발전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한국의 속도는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F-35 등 미국 전투기에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수백억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KF-21에는 이런 제약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7.7톤의 무장 능력에 향후 초음속 공대함 순항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이 진수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최대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4.5세대를 넘어 5.5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말을 목표로 스텔스 도료는 물론 내부 무장창을 갖추려 하는 중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알아본 해외 여러 국가는 한국 전투기 구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경공격기 FA-50 수입을 위한 MOU를 맺기도 했으며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도 비슷한 협력을 타진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도 KAI를 방문해 KF-21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세네갈로의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이어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한국.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연연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완성해 내길 바랍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독일과 잠수함 계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복수의 군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크루프 등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과 세척의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지 않아서 대우조선 해양 측은 속이 타들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며 크게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큰 금액이 걸린 것은 KF-21인데 현재까지 1조 7천억 중 8천억 정도만 낸 상태이며 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은 인도네시아 연구원에 관련한 체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머무르면서 어떠한 기술을 빼갈지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체나 많은 분야에서 최근 쉽게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의 핵심 연구소에 들어와 있기에 어느 정도는 노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이 신압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F-15IND로 개조해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고작 2천억 원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였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의 산중학교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도 그리 부담이 어렵지 않을 액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여 파미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미루고 있으며 결국에는 미국 F-15리터 아프랑스 라팔에 비해서 한국 기체를 못 믿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도 되어 있는 것이고 액수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KF-21은 현재 개발 순항 중이며 수년 내에 시험 비행을 거의 마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신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하기를 원하며 지난 7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수십 명을 정부 세종청사 등에 파견해 수도 이전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코이 대통령 방문 시 송도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현대차 등 많은 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신도시에 참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가 점점 집안이 침하하며 가라앉아 한국의 방파제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파제를 다수 건설했었고 경험이 누적되어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고 한국은 반도 국가라 그런 면에서 본받을 게 많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LG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분야 배터리 수출의 선두가 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인도네시아, 독일 잠수함 계약 추진은 한국으로서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KF-21 같은 경우 아직 완성체가 나오지 않아서 혹은 공동개발이 불안하니까 그런다고 핑계를 댈 수 있어도 잠수함의 경우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세척을 모두 훌륭하게 인도해온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최초 해외 수주를 받은 잠수함 세척은 모두 인도네시아에 순조롭게 인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 잠수함을 사용하며 충분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 해양에 세척이나 추가로 계약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의 계약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독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는 지난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방위원회 하산우딘 장군은 2021년 남기라 잠수함 침몰은 바로 한국의 잠수함 정비 이후에 나타난 것 같다며 53명이나 사망한 책임을 한국에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정밀 검사와 정비했는데 그 이후 구성품을 변경했고 잠수함의 구조를 비롯한 어뢰 발사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등 잠수함의 침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우선 잠수함의 마지막 정비는 2010년, 2012년 사이에 이뤄져 거의 9년이 넘은 상황이었죠. 보통 잠수함 정밀 정비는 5에서 6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으며 정비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한국에서 정비받을 게 아니라 독일에서 정비받아야 하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독일산 잠수함인데 한국에 요청했고 부품과 일부 사안은 바뀌는 것도 당연합니다. 독일이 정비를 미루고 지연하면서 비슷한 독일산 잠수함을 다루는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정비도 잘 마쳤으며 그동안 사고도 없다가 정비 권고 기간이 지난 후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황당한 이유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선 한국산 잠수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산 잠수함을 추진한 인도네시아는 뜻밖의 상황에 큰 곤란을 겪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선 최근 인도 정부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경합했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성능과 기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의 방산과 조선업 평판이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한국 방산 제품에 끊임없는 호평을 하는 필리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필리핀은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물론 이제 국가 첫 잠수함을 한국산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황스러운 점은 애초에 이 모델이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장보고 3급의 고사양 장비 모델로 한국은 필리핀이 원한다면 즉시 인도네시아 모델을 필리핀에 먼저 건조해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 두 척의 승조원 교육훈련과 종합군수지원 등 패키지 딜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소위 매우 게으르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납기나 일 처리를 생명과 같아지며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한 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잠수함 독이 정해져 있고 한국도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이 상황에서 필리핀이 오케이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더라도 필리핀보다 늦은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이 여러 방면에서 바빠지며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한국방사청이 호주 정부의 한국 최신 잠수함에 대해 7년 내 인도를 제안하기도 했으며 공격적인 잠수함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큰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흐름은 앞선 필리핀이나 최근의 폴란드의 초대형 패키지 딜과 같은 흐름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산과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 판매하는 추세를 보이는 모습이며 이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호주는 한국의 신뢰를 보여준 만큼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납기를 비롯해 각종 애프터 서비스나 앞으로 양국 관계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나라에서 무역으로 무기만큼 또 다른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FA-50, KF-21, 잠수함 등을 한 대 묶어 좋은 패키지 딜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한국과 방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본인들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도 사업 이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노하우를 원하지만 깐깐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계약하고 미루고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는 국가의 한국은 그저 그런 국가로 치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기대하는 독일 잠수함 역시 문제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장보고 이 잠수함 사업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독일 티센크루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 문제의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추진 전동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이에 200억 원대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3조 원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했고 독일 업체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장보고 이 사업 중 2014년 티센크루프에서 납품한 부품이 손원이람과 윤봉기람에서 모두 문제를 일으키며 국제소송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독일 잠수함 관련 잡음이 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산 잠수함 인도 후 각종 부품 조달을 비롯한 정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한국과 같이 빠릿빠릿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훨씬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F-15의 경우에도 미국이 판매를 승인했지만 운용하다 보면 엄청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서 들 것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18이나 F-35 등을 비교하며 비용도 얼마나 차이 안 난다면서 그 돈이면 미국 기체를 산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F-35가 얼마나 비싼지는 운용해보면 알 것입니다. 기체보다 정비나 운용하는데 돈이 2~3배 더 들어가며 그것이 방산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방이 무기를 선호할 수는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상상한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돌연 독일 잠수함을 계약하려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이상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인도네시아가 추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거로 관측됩니다.